시청자 여러분, 저 숨막꼭질 PD는 진수지 선생님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나영 전 리포터의 속임에 꿰어 조작된 영상을 유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질 상황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될 수지와 PD의 상황이 예고되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면 PD의 진실 폭로 동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수지와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수지를 응원하기 시작하고 여론이 반전되는데 라고 나와 있는 예고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흥미로운 상황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진나영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해서 더욱 통쾌한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빨리 그 모습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진나영이 아닌 진수지의 손을 잡아준 PD 때문에 수지를 오해했던 주변인들에게 사과를 받는 수지의 모습들이 이어질 것 같죠. 수지가 속이 좁은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번 상황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수지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진나영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다는 상황 때문에 방송을 지켜본 전국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유산 전개로 이어지진 않을까. 악녀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나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 PD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려 할 진나영일 것 같은데요. 복수를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그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PD의 생사가 걱정될 만큼의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계단 위에 서 있는 PD를 밀어버리는 진나영이 되진 않을지,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PD를 밀어버리진 않을지, 평소 너무 무서운 진나영이라 별의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망해버린 진나영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될지 기대하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인상 깊었던 다른 장면들을 살펴보면 드디어 집을 찾아간 수지의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오랜만에 누나를 보는 도영이도 반가워하고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뻤는데요. 진장수와 장윤자만은 가시방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최선영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라 더욱 조심해야 했을 진장수, 그리고 입을 조심해야 하는 장윤자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입이 근질근질 선영의 이름이 튀어나올 뻔하기도 했지만 잘 참아낸 장윤자를 보며 얼마나 기특하든지, 하지만 곧 또 사고를 칠 윤자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막장 윤자의 상황이 더욱 기다려지긴 하네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 집으로 온 수지의 상황을 통해 수지가 곧 병원으로 돌아가 일을 할 것이라 밝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힘든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이 좋지 않았을 가족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빠르게 비비롤 사업으로 돌아갈 진장수가 될 것 같고, 곧 비비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 수지와 함께 가족들도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또 사고 하나를 터뜨리는 장윤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죠. 기어코 나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족들 앞에서 말해버린 장윤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정도면 입에 지퍼를 달아야 하는 건 아닌지, 등장할 때마다 실수를 연발하는 장윤자라 시청자로서는 너무 재미있긴 하지만 분통 터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 화가 나기도 하죠. 어쨌든 해당 상황을 통해 가족 모두가 나영의 임신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때문에 곧 나영을 마주하는 집안 식구들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나영의 집을 찾을 현성의 장면이 등장하고 그 상황에서 가족 모두를 만나게 될 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전과는 확 바뀐 나영의 모습에 할머니도 놀라고 도영이도 놀라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나 분위기도 바뀌었기 때문에 누나 나영이를 낯설어하는 도영일 것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재밌고 흥미로운 상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현성과 함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을 찾는 나영의 상황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집으로 간다는 수지의 말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챙겨보낸 최선영의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선영의 인성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기도 했죠. 현재 아무리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집안이라지만 도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선영의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는데요. 이런 선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선영을 좋아하게 되는 수지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좋은 장면을 보며 왠지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고채선영이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지의 상황이 걱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채선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증오하던 친모가 선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질 수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옆에서 채울이나 다른 가족들이 수지를 위로하려 하겠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마당집을 뛰쳐나가지 않을까 싶어 보이며 한동안 수지를 찾지 못해 몇 주차 동안에는 등장조차 하지 않는 수지의 전개를 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 자신 때문이라 생각해 자책하게 될 채선영의 상황도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은데요. 때문에 지금처럼 오해가 풀리며 너무 행복한 수지의 상황이 더욱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현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이어가는 진나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대단할 수 있는 건지 뻔뻔한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진나영을 이길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영의 모습에 마음이 더욱 쓰이는 현성이 되었고 때문에 나영을 나무라지 못하는 현성의 상황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곧 이어질 회차를 통해 진나영의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현성의 모습이 이어진다는 게 예고되었으니 울며 거짓말을 쏟아내던 이번 상황까지도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될 현성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신의 아이가 맞는 거냐 소리치는 현성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나영이 될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픈 도영을 위해 등의 파스를 붙여주던 둘이의 장면도 인상 깊었죠. 해당 상황으로 인해 서로에게 더욱 마음이 깊어진 두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둘이를 보며 두근두근하는 도영의 모습이 정말 재밌는 포인트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곧 둘이에게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고 둘이 역시 도영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고백은 성공적으로 먹혀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우리와 진수지 다음으로 또 새로운 커플이 탄생하는 상황이 되겠죠. 두리와 도영은 수지와 우리 커플과 달리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콩달콩 달달한 두 사람의 모습을 그저 기분 좋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두 사람의 연애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연애 이후에 그 사실들을 알게 될 가족들의 반응 역시 너무나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해당 상황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